김지호 읽기 연습.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안 나오네? 구글 다 생겼는데. 뭐가 문제지? 시작합시다. 크랙. 크랙.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뭔가 부딪힌 소리가 났네요. 다음 문장에서는 크랙이라는 소리가 난 이유가 나오죠? A player hits the ball. 그렇죠. A player hits the ball.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요? 한 선수가 공을 칩니다. 한 선수가 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 누가다가 여기 있고요.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a player. 만약에 이 선수가 한 선수가 안만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그가 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 여자라면 she. 그녀가 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공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 오케이. 그러면 이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한 선수가 무엇을 치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묻는 말 만들면 될까? What does hit a player? What? 저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묻는 말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두 더즈 디드 중에 더즈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더즈가 What does a player hit? 오케이. 이렇게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 선수가 무엇을 치니?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a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선수가 무엇을 치니? 선수가 공을 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나요? A player, 한 선수는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한 선수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 만들어 봐 보겠죠. 그래서 누가 공을 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o does. 오케이. 전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주어가 궁금할 때는 does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공 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더즈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주어와 동사라고 합니다. 누가 뭐뭐 한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 주어와 동사. 선생님이 표시할 때 맨날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죠. 누가 뭐뭐 한다 해서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여기 있던 더즈가 일로 올 수가 없어요. 얘가 후가 되기 때문에 후 앞으로 더즈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누가 공 치니? Who hits the ball? Who hits the ball?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누가 치니? 했더니 선수가 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bat falls to the ground. 그렇죠.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따라 읽는 거는 아닙니까? 그렇죠. A bat falls to the ground. 뜻은 하나의 방망이가
오케이.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어벳이 본스 한다. 그 다음에 to the ground. 그러면 to the ground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떨어지니? 그랬더니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럽니까? 아니 왜는 아니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해서 땅바닥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죠? What? 언제? 어디? 그 다음에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질문 있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땅바닥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떨어지니? 했더니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럽니까? 어디? 오케이. 그럼 얘도 묻는 말로 바꾸겠죠? 떨어지니.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그래서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가 될 거고요. 물어야 되니까 제일 앞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를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방망이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re does a bat? 이렇게 물어보면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고 묻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대답이?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Where does a bat fall?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a bat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것이란 말이니까 이 속에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의 방망이는 언제 어디? 그렇죠. 무엇이 떨어지니?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라는 말 이번에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at? Force?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니까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땅바닥으로 뭐가 떨어지나요? Wh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to the falls ground? 응? 네. What falls to the ground? What falls to the ground? 했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뭐가 떨어지니? 방망이가 떨어져. Wh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Okay, the crowd cheers. 그래서 뭐 따라 읽든지 뜻을 얘기해 주든지. 그 관중이 환호한다. 이 Okay,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누가 환호하니? 누가 환호하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Who? Cheers?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니까 does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cheers? Who cheers? 했더니? The crowd cheers. 오케이, 누가 환호해? 관중이 환호해. 됐습니까? 자, 이번엔 좀 다른 말. The crowd cheers의 뜻이 그 관중이 환호한다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아예 이렇게 물었다 치자. 그 관중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관중이 환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관중이 무엇을 하니? 라는 말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누가 다네요. 누가 다. 그 관중이 하니? 라는 말을 만들 거. 그 관중이 하니? 라는 말을 만들기가 아직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부터 만들 거냐면 그 관중이 한다를 만든 다음에 그 관중이 하니로 바꿔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관중이 무엇을 하니? 라는 말을 완성시킬 건데요. 그 관중이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crowd. 그렇죠. The crowd do. The crowd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두겠습니까? 관중이 한다가 The crowd does죠. 오케이. 그 관중이 합니다. The crowd does. The crowd does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더즈죠. 그러면 그 관중이 한다가 the crowd does 였으면 그 관중이 하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 Does the crowd 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 네? does가 들어있었죠. does가 이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do가 남아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관중이 한다. What? 아니 그 관중이 한다. The crowd does. 그 관중이 하니. Does the crowd do? Does the crowd do?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 관중이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the crowd do? What does the crowd do? 됐습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뭐 하니? 관중이 뭘 합니까? What does the crowd d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the crowd do? What does the crowd do? 했더니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Okay,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달려와서 달려가서 그리고 픽업 한다. 무엇을? 그 방망이를. 이런 뜻이겠죠. 내가 달려가서 그 방망이를 줍는다. 내가 달려가서 줍습니다. 그 방망이. 영어로 난 달려가서 줍습니다. I run and pick up. 무엇을? The bat. The bat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하면 이게 생략됐어요. 얘 없다 치고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얘는 그러면 묻는 말로 바꾸면 되겠죠?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그러면 너는 무엇을 줍니? 했더니 내가 방망이를 줍는다가 될 거고요. 너는 무엇을 줍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you pick up? 그쵸. 오케이. 이게 누가 답니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줍는다.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고 두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줍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you pick up? 저, what do you pick up?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가 무엇을 줍니? What do you pick up?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I pick up the bat. 이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아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뭐하니? 했더니 난 달려가서 방망이를 줍는다. 이렇게 묻고 답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니? 라는 말은 또 단계를 나누겠죠.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네가 한다를 만들어 보겠죠. 그 다음에 뭐 만들어 보겠어요? 네가 하니 만든 다음에 네가 무엇을 하니? 라는 말 완성시킬 건데요.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네가 하니? You.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거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do. 뭐가 숨어있어요? Does. 응? Does가 숨어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삐져나왔어야죠.
세 가지 문장의 중에 문장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하다시 중에서도 뭐가 숨어 있는 경우? 두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여기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펜이 안 되네. 어. 이렇게 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두 속에.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그 관중들이 한다가 뭐 했어요? 그 관중들이 한다. 더 크라우드 더 크라우드 한번 길어봤자 더 크라우드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두 속에 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어서 더 크라우드 더즈였죠. 그래서 그 관중들이 한이가 뭐였어요? 더 크라우드 더즈 더 크라우드. 그래서 그 관중들이 뭐 한이는 뭐였어요? What does the crowd do? 그렇죠. What does the crowd do? 했더니 the crowd cheers. 관중들이 뭐해요? 관중들이 환호해. What does the crowd do? The crowd cheers. 그러면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여기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간다니까요. 하다시고 두라매. 그럼 두가 앞으로 나가야죠. 네가 한다.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Do you do? 그러면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아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에게 뭐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했더니? I wanna pick up the bat. 너 뭐 해?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주소. 됐습니까? What do you do?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그렇죠. I'm a bad boy at baseball. 안 따라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새 뜻은? 나는 배트보이입니다. 야구 시합들에서 난 야구 시합 할 때 배트보이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있죠. 이거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누구 누구라고 후라고 물어보면 이름은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김지호다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도 비슷하긴 하지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 너는 자 그러면 이제 뭐 말아보냐 뭐 만들어보냐 이거 만들어보겠죠. 오케이. 너는 무엇이냐? 야구시합에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이 말 너는 야구시합 할 때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오케이. 자 What자 이거 누가 다죠? 여기에 누가 내가 뭐다 배트보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누가 다가 여기 있죠. 선생님이 맨날 표시하는 거 표시 여기도 해보면 누가 내가 뭐다 배트보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거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두? 네, 하다시 하다시입니까? I'm은 뭐 해주는 말이에요? 네, 비로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가 뭐 있는데 be 동사, 하다시, do, does, did, 조동사, will, can, should, may 중에서 뭐예요? 뭡니까?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뭡니까? be 동사잖아요. 근데 왜 do, does, did가 왜 나옵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말 만들 건데요. 너는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니라고 물을 거고요. 그러면 그 말 그 이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What?
And you? 그렇죠. At baseball game.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 What are you? 됐습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 묻기입니다. 직업 묻기. 상대방의 직업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What a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난 bad boy야. What are you? I'm a bad bo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지금 하는 건 언제 또 다시 확인하죠? 통문장 할 때 확인하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렇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러면 우리 말로는 무엇이 힘든 일? 이런 말 많이 들죠. 무엇이 힘든 일이야? 했더니 배트보이 되는 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Work. 그렇죠. 순서가 안 바뀌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에 뭐가 궁금했다? 배트 보이가 되는 것. 이게 누가 다죠? 누가 다? 그렇죠? 이게 대답이 듣고 싶다면 이 문장에 뭐가 궁금한 게 되는 거다?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ard work? 그렇죠. 뭐가 힘든 일이니?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가 뜻이 bad boy 되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죠? 이런 뜻이죠? 지금 밑줄 친 being a bad boy가 그럼 안만 길어봤죠? 그것은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Being a bad boy 안만 길어봤자 일.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했더니 그것이라고 대답하죠. 무엇이 힘든 일이니? 그거 힘든 일이야. 그거 뭐? Being a bad boy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만들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Portis tales. 오케이. Monday.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Portis tales. Of Portis stairs. Of Portis stairs. Okay. 문장의 뜻은 월요일 나는 무거운 박스들을 옮겼다. 40계단 위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언제? 그래서 영어 문장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누가 다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가 앞에 있는 건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거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바꾸면 이런 순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러면 이런 말 만들어 볼까요? 너는 월요일 날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you carry? 그렇지. Of 40 stairs. Monday.
그쵸? 됐습니까? 이게 뭘 옮겼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너 뭐 옮겼어? What did you... 미안. 이거 바꿔야죠. 그래서 너 뭐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What did you carry? 뭐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됐습니까? Up for the stairs Monday. 쭉 해주고 물음표 해주면 그래서 월요일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는지 묻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eavy box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heavy box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you carry heavy boxes? What did you carry up for this year's Monday? 그렇죠. 월요일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죠? 얘는 묻는 말 바꾸면 되겠죠? 나는 옮겼다는 너는 옮겼니? 로 바꾸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그렇죠. 어디로 무거운 상자를 월요일날 옮겼니? 라고 묻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what이 아니잖아요. Up for the stairs. Where did you carry up for the stairs Monday? Up for the stairs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진정하세요.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그렇죠. Where did you carry? 어디로 옮겼어? Where did you carry? 무엇을? Heavy boxes를. 언제? Monday. 그러면 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죠? 그러면 언제 네가 옮겼니 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오케이,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이건데? 웨어가 아니고 뭐예요? 언제는? 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When did you carry? 그래서 무엇을 옮겼니?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옮겼니는? What did you carry? What did you carry? 됐습니까? 어디로 옮겼니는? What did you 아니 어디로 옮겼니는? Where did you carry? 어디로 옮겼니? Where did you carry? Where did you carry? 언제 옮겼니? When did you carry? When did you ca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월요일날 옮겼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did carry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Monday? 오케이. 틀렸습니다. 자,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죠. 이 대답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내가 뭐 했다? 옮겼다.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누가다 아닌가요? 누가다? 그렇죠? What? 그러면 얘는 문장의 뭐고 주어고 주어가 궁금할 땐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했어요? What carried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Monday? 오케이. 자, 얘는 what은 아닌 것 같고요. Who carried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Monday? Who carried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Monday? 누가 월요일날 40계단 위로 무거운 상자를 옮겼니? Who carried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Mond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고 What did you carry up for the stairs Monday?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you carry Harry back this Monday? 그렇지. 훌륭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you carry Harry back this 40 stage? 그렇죠. 언제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니라고 방금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ges Monday? 그렇죠. 누가 40계단 위로 무거운 상자들을 월요일날 옮겼니라고 방금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 쉬고 그 다음에 또 네? 문장의 세 가지 중에 누가 다 내가 옮겼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보고 주어라 그러고 얘를 동사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이 누가 다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뭐고 하다 쉬고 그 중에서도 뭐 did죠. 그러니까 what did you carry? where did you carry? when did you carry?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그렇죠. 오케이. 그럼 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화요일 나는 깨끗이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청소해야만 했었다면 되겠죠. 모든 베이스. 그렇죠. 이런 뜻이겠죠. 화요일날 나는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어. 자, 그러면 얘의 정상적인 위치는 누가 다로 시작한다 했으니까 얘는 언제니까 이 뒤로 가겠죠. 그렇다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head to에 대해서 선생님이 단어 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head to의 뜻은 뭐고?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have to. 그렇죠. have to가 지금 해야만 한다. have to나 has to는 이 속에 to가 들어있을 때는 have to, does가 들어있을 때는 has to고 이거는 현재 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할 때 쓴다 했었어요. do, does 얘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did.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세 가지 중에서 뭐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누가 내가 청소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 쉬고 그 중에서도 did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화요일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됐습니까? 너 화요일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그렇죠.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uesday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그렇죠. Did you have to clean 그렇죠. 언제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니 하면 하고 묻고 싶으면 when did you have to clean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그렇죠. 누가 화요일날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니? 얘는 문장의 주어라고 했죠.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did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ednesday, I peeled off every water bottle. 그렇죠. Wednesday, I peeled off every water bottle. 이 뜻은? 수요일, 나는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다. 뭐 가득이란 말도 되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수요일 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했더니 대답 I filled up what에 대한 대답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아예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너 뭐 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너는 했니? 만들기 또 힘든가요? 그러면 이 단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했었다? You did. You did. 너는 했니? Did you? Do? 그렇죠. 이 속엔 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do 속에 did가 들어가서 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세 가지 문, 너는 했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did죠. 하다시 did죠. 그러니까 did가 이렇게 너는 했니? 할 때 너는 했었다는 뭐였는데 네가 했었다 너는 했었니? Did you do? Did you do? 그래서 너 뭐 했니? What did you do? 그렇죠. 너 수요일 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What did you do Wednesday? 했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그렇죠. 수요일 날 뭐 했어? 그랬더니 모든 물병 다 채웠어. 라고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그렇죠.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do you love? 그렇죠. What do you love? 넌 무엇을 사랑하니? What do you love? 했더니 I love my job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Baseball 그렇죠. 또는 배트보이가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it은 뭐 대신 왔다? bad boy 또는? a bad boy 그렇지 뭐 대신 왔다? but being a bad boy 대신 아이고 대신 왔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아니 is 원래대로 뭐 대신 왔으니까 다시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렇죠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은 프린트인데 집에서 할 거예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프린트 됩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시험 안 쳐요?
예, 읽기 할 때는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읽기, 묻고 답하기하고 해석 잘했는지만 확인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